안녕하세요. 전매아가 곰산 젖벽강 호피 찾으러 왔습니다. 이제 호피가 있을랑가 없을랑가 모르겠네요. 한번 열심히 찾아갖고 보여드릴게요. 근데 이거 쬐 까나게 긴가 아닌가 모르겠네요. 너무 작아갖고 눈에 보이지 않네요. 우리 순창 호피 보다가 호피도 아닌 것 같으네요. 아주 좋은 촛대바위가 있어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답니다. 진짜 아름답고 잘 생긴 촛대바위입니다. 오늘은 우리 박현빈 구독자 분을 만났습니다. 진짜 반갑네요. 이런 인연이 어디가 또 있겠어요. 진짜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. 무주 여기 온 보람이 있네요. 근데 이거 긴가 아닌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. 좋은 호피가 한점 있네요. 호피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. 마치 말 맞고 좋은가 아닌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. 저도 여기가 처음이라 놓게. 저는 금강호피를 잘 모르겠네요. 이제 가끔 가다 이런 돌이 하나씩 있는데, 이 돌이 호피인가 좀 봐주세요. 이게 호피인가 아닌가. 저는 잘 모르겠네요. 이런 돌이 가끔가다 하나 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여줍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요. 엄청 더워갖고 좀 쉬어갖고 탐색을 해볼랍니다. 호피가 자잘한 게 하나씩 있는데 그게 확실히 호피인가 아닌가는 잘 모르겠네요.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호피가 긴 것도 맹키죠. 근데 우리 순창 호피 보다가 호피가 정이 안 가네요. 호피도 아닌 것 같고 정이 안 가구만요. 이렇게 자잘한 호피가 하나서 보이기는 보이네요. 우리 순창 호피는 그냥 호화 찾으려고 참 이쁜데 별로 정이 안 가는 호피네요.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열심히 또 탐색을 해 볼랍니다. 여기가 경치가 하도 좋아서 그래서 경치 구경하려고 이렇게 왔답니다. 너무 아름답죠? 호피보다도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건 삼아 호피도 있는가도 보고 구경 삼아서 이렇게 왔습니다. 진짜 아름다운 산이죠? 우리 슬라마시 또 금강호피를 한 점을 탐색을 해갖고 왔습니다. 무늬가 예쁘게 나왔나요? 그래도 먼 데까지 와서 이렇게 그래서 괜찮은 호피를
참석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, 재밌게 잘 보세요.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 기쁘게 해주려고 참 모두 군산까지 와갖고 이렇게 촬영을 한답니다. 이 돌을 보시고 멋있으면 멋있다고 좋아요, 구독, 꾹꾹 좀 눌러주세요. 엄청 더워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도 이렇게 촬영을 한답니다. 돌이 좀 특이하게 생겼죠. 진짜 아름답고 좋은 산이네요. 호피도 아름답고 산 경치도 좋고 그렇네요. 이 뜨거운 뒤 군강호피 좋은 호피를 탐색해갖고 보여드리려 했는데 없네요. 안 들어왔다나. 제가 구경 시켜드릴 거니까 이거 보고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. 엄청 뜨거워서 탐색도 못하겠네요. 너무 더워서. 잘 봐주세요. 그래도 여기 먼데까지 와갖고 헛걸음 안 했네요. 좋지 않은 호피지만은 잘 보시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호피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주까지 와갖고 이런 멋있는 돌이라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한답니다. 멋있게 생겼죠? 이 돌도 산같이 잘 나왔네요.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봐주세요. 내야 되겠습니다. 우리 집이 머니까 지금 또 가려면 한 2시간 반은 걸리거든요. 그래서 집이 가야 되니까 자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